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큐레이션 진행하는 류양경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보다 남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많죠. 분명히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는데 남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고 남들의 기준에 나를 비추어 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말이죠. 오늘은 남이 아니라 나다운 나,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긴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화책이라서 더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권은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제목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인 작가가 생계를 위해 청소일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담은 만화책입니다. 조금 다르게 살아보니 생각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글이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또 한 권은 당당하게 실망시키기 입니다. 터키 소녀의 진짜 진로 탐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당당하게 실망시킨다는 제목이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당당하다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구를 실망시킨다는 건지 뒤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책모아 큐레이션 15번째 시간 나를 찾아가는 두 권의 만화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 저 청소일 하는데요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뭉클할 때도 있고 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책의 지은이 김예진님의 소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7살에 처음으로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말만 프리랜서이지 일도 하나 없는 무능력한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청소일로 생계를 이어가며 20대의 저는 세상의 편견과 자신의 편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어요. 그 고민을 스스로 체크해 보기 위해 독립 출판으로 저 청소일 하는데요 라는 만화를 출간했죠. 이후 책에 담긴 고민은 비단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었죠. 덕분에 많은 공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청소일을 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고민의 방향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스스로를 좀 더 믿게 된 것도 큰 수확이고요. 네, 이렇게 청소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의 편견 또 자신의 편견 사이에서 힘들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책 속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화랑 같이 봐야 되는데 글로만 읽으려니 좀 아쉽지만 글만으로도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와 청소일을 시작했다.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처음은 단순히 생계 해결이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작한 후 친구들에게 말을 하려니 부끄러움 같은 게 느껴졌다. 이상하게 말문이 막혔다. 비밀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나 청소일 시작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서 찰나의 멈칫함이 느껴졌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나도 말한 후 멈칫했다. 그리고 꼭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줬다. 회사에 입사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직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던가? 그러나 나는 필요했다. 그렇다. 대졸 20대 여성이 선택할 직업은 아니었다. 사회적 위치, 나의 가치, 안정되고 보람 있는 미래, 꿈의 실현, 이런 직업이 갖는 개념이 무엇인지 아니깐 그래서 창피했던 거다. 그렇지만 필요했다.
생계와 그림 두 가지를 잡았다는 점에선 완벽한 일이니까. 거기다가 직장 스트레스, 야근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쁘지 않은 수입, 원하는 시간 조율 등 힘들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확실한 좋음도 분명 존재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어머니랑 청소 일을 하면서 남과의 비교나 남의 시선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깨달아 가는데요. 이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딸이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모습이 저도 엄마로서 공감하고 참 많이 배웠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 일하는 게 창피하지 않아? 정정당당하게 돈 버는 일인데 뭐가 창피하니? 뭔가 사회에 적응 못하고 실패한 느낌이 들기도 해. 예지야, 삶은 어차피 다 달라. 너의 성향에 맞게 사는 것도 살아가는 방식이야. 누군가는 회사 생활이 맞을지 몰라도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니? 결국 자기에게 맞춰 조금씩 다르게 사는 거지. 네, 이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 결국 인생의 책임자는 나다. 그리고 각자 조금은 다르다는 걸, 정해진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이렇게 조금씩 달라야 재밌는 거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 네, 이렇게 각자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서로 비교하지 않을 때 인생은 더 재밌어지고 우리 사회도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독립출판으로 아주 적은 부수만 출판을 했는데요. 그 책이 입소문이 나서 완판에 완판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이 나오고 나서 독자들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같은 청소일을 하는 남자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남자분인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직업과 진로를 찾고 하고 싶은 일과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책은 당당하게 실망시키기입니다. 이 책도 만화인데요. 책 표지에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즘 그래픽 노블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화랑 그래픽 노블이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픽 노블도 결국은 만화의 한 종류인데요. 그래픽이라는 그림, 그리고 노벨이라는 소설의 합성어죠.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으로 일반 만화보다는 철학적이고 진지한 주제를 다루면서 월간지 등에 짧게 연재되는 만화와 달리 주로 페이지 수가 많고 스토리의 완결성을 가진 단행본 형식으로 발간된다고 합니다. 그래픽 노블이라는 용어는 1978년 미국의 작가 윌 아이스너가 만화에 대한 편견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 표지에 사용하면서 알려졌는데, 독일 만화가 아트 슈피겔만의 쥐가 1992년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미국 작가 닉 드르나소의 사브리나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 후보에 오르는 등 그래픽 노블의 작품성이 두루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당당하게 실망시키기. 이 책도 이런 그래픽 노블로 지은이가 오죽의 사만즈인데요. 이 지은이가 어린 시절부터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이야기까지 한편의 성장소설처럼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일단 만화가 참 재밌습니다. 만화를 소개하려니까 어떤 그림인지 보여드리지 못해서 또 아쉬운데요. 오죽의 사만즈의 홈페이지 주소를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오죽의 사만즈의 만화 작품들을 볼수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은이는 터키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아주 엉뚱하고 재미있게 보냈고요. 또그 이후에 좋은 고등학교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터키의 독재 사회와 여성에 대한 편견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명문대 수학과에 들어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찾기 시작합니다. 이 책도 책다세의 추천도서였는데요. 이 책의 서평을 책다세 운영진이고 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인 허소혜 선생님이 쓰신 서평이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었다.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 실망하더라도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슴 한편에 품고 있는 것 같다. 터키 소녀의 진짜 진로 탐험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치열하게 진로를 탐색한 터키 여성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만화이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 즈음까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는지를 재치 있게 표현하였는데 그림체가 개성 있고 작가 본인의 이야기라 진정성이 있다. 소개된 터키의 사회상은 군사적 정권을 거친 점이나 경쟁이 심한 입시 제도 등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특히 인류대에 입학이 인류 삶을 보장해 주는 듯 여기는 사회. 마치 공장처럼 객관식 시험 점수를 잘 따는 법을 가르치는 주말학교의 모습은 퍽 익숙하였다. 서민 가정에서 공부 말고는 사회에 교착된 계층을 뚫을 수 없기에 안정적이며 고소득의 직장을 보장하는 공대 진학을 강조하는 오직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 못하랴. 또한 모범생 언니가 재학 중인 명문대의 자유롭고 아름다운 캠퍼스 풍경에 반하여 적성에도 맞지 않은 학과를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한 오죽의 선택도 한국 청소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부딪히며 알아가는 과정은 고생스러웠다. 꾸역꾸역 졸업한 대학은 그래도 배우는 법을 배운 의미 있는 곳이었다. 엄격한 아버지를 실망하게 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은 치열했고 애처로웠으며 그 용기로 인하여 멋있었다. 우리 아이들도 오지게만큼이나 빠른 변화와 역동적인 갈등 구조를 지닌 나라에서 자라고 있다. 그녀처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함과 동시에 부모님의 바람에서 독립된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한다. 오죽의 다양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그녀에게 끊임없는 기회와 내적 자신감을 주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오죽애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끌어내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네, 서평 잘 들어보셨는지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청소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입시를 위한 공부. 나의 기준이 아닌 남들과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 빡빡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 지은이가 걸어온 길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의 남동생이 떠올랐는데요. 이공계에서 대한민국 최고라는 대학에 다녔지만 지금은 귀촌을 해서 커피 로스팅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기준과 가족들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다른 길을 가는 동생을 보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풍족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동생을 보면서 이젠 저의 가치관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행복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가족들이 원하는 나,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죠.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누르고 살 때가 많고요. 실망시키더라도 괜찮아.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우리에게 작은 용기를 줍니다. 책모아 큐레이션 15번째 시간, 나를 찾아가는 두 권의 만화책, 저 청소일 하는데요. 그리고 당당하게 실망시키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책모아 큐레이션이 책을 가까이 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늘 여러분의 책 읽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